배고파서 그래, 배고파. 이거 있는데. 자. 이거 있는데. 응. 그러면 창민이가 먹어.
사람 같다 딱 보여주셨다는데 이거 참 먹기도 곤란하고 안 먹기도 곤란한 말이죠. 괜히 그만 먹기로 하더라고요. 장미가. 예. 어떻게 먹어? 장미가 괜찮나? 예. 맛은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예. 진짜 재밌었다. 그 누구나요? 육회는 그냥 먹었는데 간을 먹으니까 양을 하더라고. 아니 옛날부터 많이 먹었죠 그냥. 아니 소바는 참기름에 튀겨가지고. 아 닭간 이상하더라고. 닭간? 닭이니까 거기는 닭고기밖에 안 나요. 닭간도 생이요? 네. 흔들어 갔다가는 빠른 것 같았는데 나를 피워? 예? 지. 예? 아니 저 돼지가 변태하구나. 변태하구나. 나 목을 딱 푸신다고 나 한참 나와요. 사과하겠다. 선지. 뭐 그럼 사고 태어나도 가신다고. 레시피를요? 네. 레시피를 누가 하시나요? 시골에 좀. 예, 저기 하는 사람들. 잡은 사람들. 안 떠나면 게 나가는 거야. 아우 귀신충이 얼마나 많은데 레시피에. 그러니까. 모르죠. 시골자인데. 근데 어떤 사람 모르니까. 이제 앞문이 머리만 쏙 나오게 돼 있다고. 딱 그렇게 쓰는 거. 그만 하자. 안 먹어도 끝만 얘기해. 아니 사람들이 잔인한 거야 이게. 쓰는 건 꼽지라면 솥밥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걸 받아 피도 받고 마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거만 마시는 거예요. 그게 한 컵에 20만 원씩 돼요. 그 당시에. 그렇지. 근데 뭐 정력 좋다고 그러고 먹는데 그건 뭐 한국사람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고 세계에서 정력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.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 거 아프겠어요?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아프겠어요? 그런데 그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고 좋아야 되니까 안현철 박사인가? 안현필씨? 안현필씨 그 사람 저도 몰라. 피? 아니, 피 먹는 걸 아주 금기시 했더라고. 근데 성경에도 나왔죠. 근데 이쪽에 뭐 냉큼 것 같고. 근데 피가 왜 저 닭 같은 것도 피를 다 빼고 잡은 거는 맛있잖아요. 찍어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거 같아요. 그리고 아, 피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그게 고기래 또? 그 사람 아는 피씨 얘기는 고기래. 근데 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피를 통해서 못하는데 우리 애들 슬퍼요? 안 했잖아. 제일 귀엽잖아. 아니 테이프가 다 됐다고 깜빡깜빡 하는데? 테이프 다 됐어요? 어. 와이에서 신문지 좀 나온 거 다른 것도 얘 신문지 뭐예요? 아 근데 큐 없어져요.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했어? 왜 이렇게 했는데? 아 무게 달아가지고? 네 무게 달아가지고 4kg에 한 개 엄마 화장실 드려요. 뭐를 어느 동네 보니까 그렇게 적으면 막 벌어지잖아요. 물불 옆에 어렵잖아요. 조그만 거는 꼬치 같은 거에다가 바늘 쭉쭉 꼬여가지고 뭐를요? 은행을 종이를 이렇게 가지고 구멍 한번 뽑아들여가지고 쭉 잡아냈어요. 은행을? 아, 네. 쪼르륵 매지잖아요. 종이 된 건 다 돼요? 네. 종이 컵도? 종이 컵도. 이렇게 해가지겠다. 종이컵도 뭐 돼? 종이컵은 원래 옛날부터 대한화가 전에 저기 돼서 시골에 가져가가지고 밑에 구멍 넣고 퐁퐁퐁 뚫어주고 저는 그 모종할 때 있잖아요. 하나씩 심어가지고. 아 시골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. 하나씩 확 쓴다 하더라고요. 거기 밀랍을 녹여가지고 녹인 다음에 저는 다시 쓴다고. 이거? 그 짜서 야 하나씩 하나씩 다 짜서 먹잖아 먹어봐. 먹어봐 먹어보고 맛없어. 이걸로 싸면 안 되는데. 여기 있나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한번 괜찮은데 저렇게만 있다.
끼우면 필로 까이잖아요. 아니 그 끼우는 방식이 있어요.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에 4,500원 시켜요. 그 자판기 옆에 다 있어 생각했어. 그 의무조항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다. 그것도 빨리 회사에서 다. 저희도 몇 개 납품한 게 있는데 몇 개 파는 게 있어요. 그들이 비싸야 되게 거꾸대기 위해서 무슨 뭐 압축장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장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쌀업만 하는 조인컵으로 이렇게 3알씩은 막 뜨기는 잘 보면은 조인컵이나 우유팩 막 뜨기는 잘 보면은 한대 막 때려주고 싶어. 우유팩 조인컵으로 그것도 그냥 모으면 되는데 왜 뜨기는 장난친다고 쌀업하면 어떻게 해요? 뭐를 돼요? 나 혼자 뜨다니면 안 때리면은 쉽게 때리면 이게 딱 떨어져요. 남자들은 그걸 장난치는 거예요. 웬만해서 그걸 못하거든요. 근데 힘을 탁 줘서 하면 이게 가운데 이게 떡 떨어져요. 정말 웬일이야? 그거 많이 장난치느라고. 커피 마시고 나면 컵을 이렇게 무구리에 들어가지고 덮고 막 처음에 저는요 그 조인컵 가져오면은 쫙쫙 다 뺐어요. 근데 다 뺐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수공차고 해서 4kg만 예. 하는 건데요? 아니요, 그건 6kg 한 개요. 6kg 다 타고 많이 넣어야겠다. 예. 아니, 이거를 커피 자판기 옆에다가 통을 하나 놓고 저기 그러니까. 서브트면 한 집어 요즘에는 재활용 종류에서 아, 2kg 몇 개나 들어갔는데 몰라요? 200ml짜리 오일팩은 6장이 맞아? 산다. 엄마, 똑똑똑똑 저희가 한 달에 통이 나왔는데 40박스 정도 돼요. 4만개 먹어요. 저희 30초만 나가는 거예요. 가기 너무 좋다.